설마. 근데 똑같아요. 기능이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, 복피디입니다. 오늘은 삼성 에어컨 리모컨 가져왔습니다. 이게 제가 삼성 그 에어컨 사고 받은 리모컨이거든요. 기본 정품이죠. 근데 한 10년 정도 쓰니까 리모컨이 먼저 고장나더라고요. 에어컨은 별로 고장 안 나는데. 예. 그래서 오픈마켓에서 가장 저렴한, 예, 요, 뭐라고 해야 되나? 모조품을 하여간 요 리모컨을 구매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건 어떻게 기능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. 고장났으니까. 이거를 뭐 AS밖에 없는데 이거 소모품 개념이니까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. 근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대, 전혀 뭐, 설마. 근데 똑같아요. 기능이 똑같아요. 삼성 전용이라고 나온. 이거 그 오픈마켓, 지마켓 샀거든요. 오픈마켓에 가보니까 LG 전용, 삼성 전용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, 누르면 똑같아요. 지금 에어컨은 전원을 내려서. 야, 이거 사니까, 예, 네, 말복이면서 온도 되거든. 모든 기능이 다 됩니다. 신기하게. 보이시죠? 신기합니다. 아주 다 돼요. 근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. 요거 쓰면서 차이점이 뭐냐면, 차이점? 예. 네. 요거 뭐 있죠? 상하좌우가 여기 따로 있는데, 얘 기본 그 정품은 상하좌우가 따로 움직여요. 무슨 말이냐면, 상하좌우를 쓰려면 요거 두 개를 다 눌러놔야 돼요. 우선 요 두 개를 다 누른 다음에 하나를 꺼서 그 기능만 쓰면 돼요. 처음에는 요거 상하만 눌렀거든요. 근데 에어컨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뭐야? 그러면서 요거 눌렀더니 그제서야 상하랑 좌우랑 움직이는 거예요. 나 싫은데? 나 좌우는 쉬고 상하만 할 건데? 좌우를 껐더니 상하는 그대로 움직인다는. 이게 뭔 짓인가 싶긴 한데, 왜 이렇게 만들었지? 라고는 하지만, 정품이 아니니까. 네, 정품은 10,000원 정도라고 얘기를, 정확하게 가격은 모르겠고, 오픈마켓에서는 6,000원? 7,000원? 뭐 그렇게 합니다. 거의 비슷한 제품,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못 믿는다고 가격을 조금 높게 측정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. 가장 저렴한 싼 거를 구매하셔서, 네,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제가 직접 사고 직접 사용해본 후기였습니다. 지금 에어컨하고 같이 띡띡 해보고 싶은데 추워요. 이제는 밤에는 이거 찍는 게 지금 새벽인데. 네, 이런 거 사서 쓰셔도 에어컨 사용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 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까지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나, 하여간 삼성 전용 리모컨 소개였습니다. 복피디였습니다.